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요, 오늘 이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구약 시대는 율법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중요했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값없이 계속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고, 구약의 시대에는 인간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구약에는 인간이 일하고 인간이 잘해야 되며,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구약 시대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너가 말씀을 잘 청종하고 네가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너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 때에는요, 율법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은혜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심판을 다 가져가셨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주님의 건지심과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이 그냥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침투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게 요구되는 게 많은 겁니다. 이것도 예,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할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바로 율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해, 여러분이 착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고 여러분이 뭐든지 열심히 해도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노력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바로 율법의 시대입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부어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 나에게 조금 다가와 주시고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은혜를 잘 못 받고 있고 내가 잘하지 못해서 축복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되고 노역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늘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중요했는데 신약시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이 생각과 율법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 못했으니까 잘 못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서 화가 나 계시고 나를 멀리하고 계시고 나에게 기분이 지금 언짢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은혜가 역사하는 삶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사랑받는 인생이고 은혜 받는 인생이에요. 나의 삶을 생각할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 수고하는 삶, 뭐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아,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잘 되는 게 별로 없고 아, 피곤한 삶, 짜증나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 인생도 은혜가 역사하는 삶, 사랑받는 삶,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돕으시는 삶, 이라고 나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인식마저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믿음에 대한 생각이 이 안에 생겨요.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걱정할 게 필요 없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 마음이요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내 은혜를 계속해서 못 받고 믿음이 계속 안 세워지면 이 세상이 다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고 고역이고 야,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지내? 또 똑같은 일상이 또 펼쳐질 텐데 아, 무겁다, 힘들다, 짜증난다. 오라스목금토는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월, 화, 수, 목, 금. 직장인에게 있어서 월요일이 되면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어떻게 버티지? 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잘 쉬었는데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거든. 이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중부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야, 이거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밥 차려 먹이고 재우고 야, 이거 또 짜증이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막 세워져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월화수목, 똑같은 월화수목금을요,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또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다 부담이고 지루하고 고생이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분명히 똑같아요. 삶은요, 일상은요, 거의 비슷한 하루하루가 그냥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지루한 겁니다. 또 한 주가 또 고생일 텐데 한 주가 또 이렇게 시달리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냥 고생만 계속해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런 기본이 다 달라지, 기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한 주가 하나님 기대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또 새 힘을 주셔서 좋은 일들로 내 삶을 채우실지,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아,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내 삶에 역사하실지요. 기대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평안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은혜 받아서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살듯이 힘들고 지루하고 지겹고 그냥 고된 하루하루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내 삶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저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과 가까우시고 여러분과 친밀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럼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요 바꾸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삶이란 고생인 거다, 고역이다, 힘들다,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밖으로 다 나가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안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은 오아스는 통토를 살아가는데 지난주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별게 없습니다. 마음만 바뀌면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마음 하나, 이 믿음 하나 다 무너지면요, 은혜 못 받고 믿음이 다 무너지면 똑같은 삶이지만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만 생각나고 다 부담이고 다 싫고 다 쉬고 싶고 다 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계시는 게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만 서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삶이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은혜가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겠구나, 하나님도 좋은 일을 주겠구나, 어제와 똑같은 하는데도 그냥 감사한 게 많고 그냥 기쁜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쁘십니까?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아, 그냥 기쁜데요. 그냥 너무 이 하루가 너무 감사하네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사람의 삶이라,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게 마음 하나 바뀌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무슨 일이든 아, 일이 삶까지 바뀌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은혜 받고 마음만 바뀌면 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까? 마음 자체가 바뀌면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변화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약해지고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가정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계속해서 받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주는 게 복이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고 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주는 게 참 복이 있습니다. 근데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하나님도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거 가져왔구나. 야, 네가 제일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가 제일 많이 나에게 구하고 제일 많이 가져가고 제일 많이 가져가는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이 달라고 하는 거는 난 너가 제일 기쁘다. 난 너를 통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가장 많이 받는 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은혜를 받아야 선한 마음이 창조돼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 한없이 받아서 그걸 행복해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사람은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스트레스 고민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도록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생하게 하시려고 사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사람 창조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고생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가득하고 삶을 누리고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한없이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행복해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걱정을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으며 염려하는 일이 좌절하는 일이 한 번도 없으며 그냥 모든 하루가 기대되고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로 연결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사건 사고도 다 선을 이루고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그 한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그가 끌어안으시고 다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약간 그 판타지 속에 어떤 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나의 삶을 하루를 생각하고 나의 한 달, 나의 1년,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고 기대감만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행동만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의 삶에는 야, 이런 문제도 있구나. 야,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야, 너 지금 이거 가진 문제 너무 심각하구나. 야, 너 성격이 아직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실까요? 전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인격이 모나고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야, 이걸 통해 은혜를 너가 많이 받겠구나. 내가 역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냥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이루어내고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해결로 잘 모든 게 은혜롭게 끝나겠구나. 우리 삶을 보실 때 좋은 것만 계속 보시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구나. 이건 진짜 큰 문제구나. 이건 해결 못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내가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은요. 이 상황이 나도 모르게 다 잘 될 것 같고 은혜가 함께하는 것 같고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아주 상황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다. 이게 머리로 이해 안 가지만 마음으로 그냥 들어와서 내 안을 평안하게 하는 게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받는 게 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하는 게 절대로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야, 나한테 무조건 줘. 네가 잘해. 네가 나한테 맞춰. 난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네가 나한테 무조건 다 줘.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살아요. 주님 나에게 다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자녀가 막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도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유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요.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과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냥 너무 더 주고 싶어서 왜 더 안 가져가니? 더 가져가라. 나의 축복을 더 믿어서 더 가져가라. 더 믿어서 더 가져가라.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염치가 없이 저만 계속 달라고 해도 됩니까? 저도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했고 마리아는 주님께 받으려고 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나라는 존재는 가득하게 두고 주는 자고 너희는 받는 존재란다. 너희가 나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존재란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좋은 거 드린 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득하게 주십시오. 주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넌 너무 이기적이구나 하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를 가득하게 부어주는 자로 생각하니 내가 너무 너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기만 하면은 그 계속 받는 그런 삶입니까? 받기만 하면 전부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에너지와 힘과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평안을 끼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끼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끼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저 사람이랑 조금 얘기하면 아 그렇게 걱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믿는 자는요.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만 받으면 스스로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막 받다 보면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막 또 부릴 듯 올라옵니다. 내가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누어주고 싶고 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고 은혜 받으면 이게 막 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은혜 안 받고 사람이 힘들다, 지친다, 짜증난다 이러면 누구 힘든 사람 보면 그래 저렇게 힘든 건가 아, 더 짜증난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삶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며 남들을 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씁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뭐 기사들의 목회자 이제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전체가 다 정신 차려야 된다. 거룩으로 돌아가자. 경건하자. 성결하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슬로건으로 붙으면서 정신 차리자라고 서로가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대단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율은 아마 여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뀝니다.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거룩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죄악이 끊어지고 거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회복해야 된다. 내 인생 은혜가 가득한다라는 생각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 그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회복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거룩해지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은혜가 가득한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고 힘있게 전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나의 삶을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쁜 부분을 자꾸 봅니다.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해서 보고 누군가의 단점을 자꾸 집중해서 보고 나를 바라볼 때도 내 단점,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잘 어리석은 거 그런 걸 자꾸 집중해서 봅니다. 근데 은혜가 역사하면요. 내가 잘될 부분, 희망찬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부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부분, 성숙할 부분, 나의 좋은 부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부분들을요. 자꾸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죄를 자꾸 바라보게 되지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못 받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못 받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아, 문제 많은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도 누군가의 결함,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문제 일으키는 거, 누군가가 사고치는 거, 거기에만 생각이 마음이 다 꽂히게 됩니다. 그 생각만 납니다. 은혜 받으면 분명히 사고뭉치를 보고 있는데도 기대가 되고 아, 은혜가 함께 하겠구나. 저 사람이 잘 되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회복하겠구나.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똑같은 범죄자를 보고 있는데도 은혜가 없으면 저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저 사람 정말 쓰레기다. 저 사람은 저 사회에 저 나가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회복될 걸 생각해요. 귀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회복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온 세상이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고 은혜가 역사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안 받고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여요. 죄가 다 많고 문제가 많고 학교는 무슨 문제, 사회는 무슨 문제, 정치는 무슨 문제, 경제는 어떤, 뭐 부동산 문제는 어떻고 저쩌고 어두운 것만 다 생각합니다.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내 인생도 비참하고 피곤한 삶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범죄자가 많고 타락한 사람이 많고 세상도 다 거꾸로 돌아가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밝아 보이고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니? 너 어떻게 매일매일 기쁘니? 지금 안 좋은 일이 그렇게 많은데 너의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기쁘니?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니?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똑같고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고 어떤 누군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삽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앞에 회개하라는 죄를 싹싹 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마음을 돌이키라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너희 마음 생각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지금 심판이 가깝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세상이 악하고 너희의 삶이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내 삶이 천국이구나. 내 인생이 천국이구나. 이 세상이 문제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라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지금 뭐 뉴스에서 좋은 뉴스거리 나옵니까? 대통령도 많이 그 욕을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장관, 차관, 뭐 다 욕하더라고요. 그 안 좋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뭐 그 뭐 GDP, 뭐 수출, 뭐 경쟁력, 뭐 이런 영역에서 뭐 안 좋아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나라가 뭐 북한처럼 되고 있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맞는 기사일 수도 있고 아닌 기사일 수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일하시고 선을 내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라에 복을 주시고 나라가 잘되고 성장하게 하신다. 사람은 망쳐놓을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서 이 나라가 잘되고 이 나라가 끝내 승리하고 세계에 우뚝 서고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나라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는요 우리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기쁩니까? 나라 문제가 많다. 집값은 더 올라서 서민들은 더 고생이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망한단다. 아니요.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들이 더 좋은 길을 찾고 더 좋은 길이 열리고 그들이 잘 된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허망한 것 같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깨끗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세상을 보고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줬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 왜 이렇게 욕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아, 왜 이렇게 누구를 막 표적으로 욕하고 나무라고 있어? 그러면서 다 크는 거지, 그러면서 잘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 성장하는 거지,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로 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는 은혜가 왕노로 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면은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신가 축복과 형통과 모든 걸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러면 이제 다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면 나부터 내 자손부터 대대 후손까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의의를 얻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받는 인생이 되었고 천국이 그냥 진짜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천국입니다. 믿는 자가 역사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천국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